서우정입니다. 축구 이슈든 루머든 확실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구 구단에서 진지하게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도 지금 K리그에서 마지막 명예 회복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요. 대구가 제시하는 조건이 아마 전달될 텐데 거기에 대안이 동의할지 그 마지막 조율하는 과정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협상이라는 게 작은 문제 때문에도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겠지만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19년 K리그 어떤 흥행, 인기의 중심에 대팍과 함께한 대구가 있었죠. 대구는 2020년에는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올해 대구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한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세징야 에드가의 활약이 대단했기 때문인데 다만 아쉬웠던 건 일본인 미드필더 츠바사는 부상으로 시즌 절반 가까이를 날렸고요. 무엇보다 이제 전반기에 왔던 다리오, 후반기에 왔던 히우도 이 두 브라질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미진하면서 좀 더 높은 위치로 가지 못했죠. 대안을 대구가 데려온다면은 그의 최대 강점인 골 결정력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는 전술적으로 찬스를 굉장히 잘 만드는 팀입니다. 허리와 공격이 뛰어난데 결정력은 대부분 세징야에게 의존을 했어요. 에드가도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 대안이 들어온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이게 대구 구단의 판단입니다. 대구의 어떤 역동적이고 빠른 축구의 대안이 맞겠냐 이 부분인데 사실 뭐 축구라는 게 11명이 하는 거고 각자의 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대안이 맡게 될 역할은 역시 만들어주는 찬스를 골로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건데 이 골 결정력이라는 게 축구에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뭐 해외를 봐도 그렇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동국 선수나 대안 선수가 연봉 10억 원 내외를 받아가면서 뛰는 이유입니다. 대구가 대안만큼의 결정력을 갖고 있는 젊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올 시즌 흥행에 크게 성공했지만 외국인 선수에게 연봉을 뭐 100만 달러씩 줄 수 있는 그런 구단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안 영입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도전이라는 거죠. 올해 부진했지만 2018년에 ACL을 병행하면서도 27골을 넣었던 경험이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노쇠화 단계인 에이징 커브가 이제 맞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2019년에 대안의 부진을 평가하는 데서는 단순히 노쇠화로만 얘기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임생 감독과의 갈등도 있었고 타가트와의 출전 시간 분배 문제로 인한 갈등 그 부분이 컸죠. 대구에는 2018년 수원 시절에 대안이 굉장히 잘할 때 함께했던 이병근 수석코치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조광래 대표이사도 경남에서 감독 생활을 할 때 은퇴 위기에 몰려있던 노장 골키퍼 김병지 선수를 데려와서 완벽히 부활시켜가지고 팀에 굉장한 효과를 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대안 선수는 분명 지금 시장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수원, 과거의 서울 이런 곳에서 받았던 연봉을 대구에서는 받을 수는 없지만은 이 선수는 지금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면 K리그에서 마지막 부활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렇다면은 여전히 이름값이 높고 골 결정력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선수를 시민구단이 데려오는 것 도전해 볼 만한 선택 같습니다. 왜 세징야가 나간다고 단정 짓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대안이 대구로 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여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세징야가 대구에 계속 남는다면요. 그러면 2020 시즌에 대구는 에드가와 대안이 전방에 서고 그 아래에 세징야와 김대원, 3선에는 정승원, 츠바사 이런 구성이라고 하면 저는 K리그에서 어느 팀과 붙어도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상하이 선화 예, 얘기 많죠. 어제 최강희 감독이 서울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났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최강희 감독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에이전트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얘기는 세징야 영입을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한번 접촉도 했지만은 구단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어려워진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징야가 지금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은 UAE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물론 UAE도 돈을 많이 주죠. 하지만 중국에서 주는 것만큼은 아니고 대구 구단이 잔류를 위해서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더 중국 가는 것보다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징야가 올해 초 대구와 3년 계약을 맺어서 올해가 끝나도 이제 2년이 더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구단에서 세징야를 지킬 수 있는 최대 방어 논리거든요. 대구는 세징야를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선수의 동기부여가 꺾일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은 계약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서로 설득을 하고 연봉이나 옵션 등을 상향 조정한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죠. 리그 우승입니다.
종학래 대표이사는 우승을 원하고요. 올해 성적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스쿼드가 우승할 만큼 두텁냐는 건데 2020년에 대구는 ACL에 안 나갑니다. 한 17명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스쿼드라고 한다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대안이 기대하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세징야를 잔류시키고 수비진의 어떤 뎁스를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홍정훈, 츠바사 선수가 부상해서 완벽하게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 스쿼드의 경쟁력은 저는 전북 울산과 함께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야망이 있는 구단이 등장하는 게 K리그에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0년에 대안이 세징야 에드가와 함께 뛰는, 김대원과 함께 뛰는, 정승원과 함께 뛰는 대파 얼마나 더 뜨거워지겠습니까? 거기다가 서울 수원과 붙을 때 대안 더 많은 포커스를 받게 되겠죠. 저는 이런 도전 박수 쳐줄만 하다고 봅니다. 이적 시장의 중심엔 항상 이 팀이 있죠. 전북 얘기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